번째 메뉴는 맵카이 감자탕 라면입니다. 감자탕은 진짜 국민 메뉴잖아요. 국민 메뉴. 정말 남녀노소 전 국민이 좋아하는 메뉴인데 그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MZ들 요즘 좋아해요. 거기 이제 라면까지 넣어서 속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한 끼로 만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맵고 칼칼한 감자탕 라면인데요. 네. 모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지가 또 들어가니까 네.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감자탕 타운 냄새가 나요. 뭔지 알죠? 자신이 없다 오늘은 좀. 다 쎄. 오늘 그냥 올스타전입니다. 올스타전. 네. 감자탕! 와, 감자탕! 와, 감자탕이다! 은채 씨! 네! 점심에 은채 씨 감자탕 드셨어요? 아, 맞아요. 아, 그 VCR 보고 감자탕이 너무 땡겨서 아하! 감자탕. 아, 르세라핀 만만세! 뚝딱하고 왔거든요. 원조 이 감자탕도 맛보고 싶습니다. 진짜 감자탕. 와. 아, 진짜 맛있어. 여기 원조 감자탕 50년 맛집 아닌가. 와. 그런 생각이 들 감사합니다. 정도로 국물 한 입 먹었을 때 피에 감자탕이 도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면에 국물이 쫙 배어들어서요. 흡입이 계속 돼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진한 국물이 최고예요. 일반적인 감자탕에 라면사리 추가한 맛이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묵은지가 들어가면서 감칠맛을 또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국물을 먹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넘어갑니다. 아마 이 시기에 이 9월 달에 감자탕집이 아마 더 막 북적북적 될 텐데 편의점의 한 메뉴로서 라면이 등장한다면 또 새로운 센세이션이 되지 않을까. 맑은 국물 또는 뭐 빨간 국물 인기가 있었겠지만 약간 걸쭉한 라면이 이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큰 히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은채 리포터. 네. 네. 어떻습니까? 감자탕 드셔보셨는지 물어보실래요? 네. 아, 감자탕 네. 아까도 시켜 먹었대요. 그 감자탕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너무 구수해서 너무 제 스타일이고요. 이 감자탕 라면이라는 게 되게 든든하게 모두가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감자탕 라면 CF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레디, 액션! 좀 시간 드릴게요. 표정 봐. 표정 봐. 기다려줘. 좀만 더 기다려. 오늘도 수고했어. 같이 먹을래? 아, 같이! 아, 좋았어요. 왔어! 모두의 한 끼를 책임지는 신상 출시 편스토란. 이제 곧 모두의 저녁 3호 메뉴가 발표됩니다. 내일 여러분께서 직접 맛보실 수 있는 그 메뉴가 공개가 됩니다. 미나리 쌀국수에 장민호 씨. 장민호 씨 강력했죠. 불막창 볶음 우동에 남윤수 씨. 야, 맛보고 싶어요. 깐풍달걀 잡채밥에 김재중 씨. 극찬이 나왔습니다. 맵칼 감자탕 라면에 이찬우 씨. 대히트 예감까지. 네, 과연 누가 이번 메뉴의 승자가 되실지. 모두의 저녁 3호 메뉴. 네. 그 승자는? 승자는? 이분이네요. 어머. 축하합니다. 이찬우! 라면이 승자입니다. 아이고 7,000원. 아이고 7,000원 됐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편스토랑 찾아뵙게 됐는데 이렇게 또 우승으로 선물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출연해서 메뉴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직접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찬원의 맵칼 감자탕 라면 밀키트는요. 지금 여러분 바로 온라인몰에서 주문하시면 배송 매니저님이 집 앞에 딱 배송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간편식으로 출시되는 이찬원의 맵칼 감자탕 라면은요.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승 메뉴의 수익금은 전부 기부됩니다. 계속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